거짓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강 씨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태균 씨의 대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.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장님 무사인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알아봐줬다는 겁니다.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거지.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거지. 또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,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3명의 공천을 논의했다고 설명합니다. 어제 딱 한마디 했어, 김건희가. 우리 명선생님, 선물은 김영선, 박완수,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.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. 그럼 내가 거기에 트릭을 좀 썼어.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도 명 씨를 축혀 세웠다고 했습니다. 아까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. 대표님, 광역단체장 둘이 앉히시고 김진태, 박완수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. 명태균 씨의 발언에 등장한 김진태, 박완수 지사와 조은희 의원 모두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